강릉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그 여기가 남양주 진접이거든요. 그 남양주 진접인데 이쪽으로 가면 네 남양주가 나오고 진접 시내가 나오겠죠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포천 축석고개가 나와요. 이제 의정부랑 포천의 경계가 축석고개인데 사실 이제 축석고개 포천 서울은 나 김승훈의 개인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라 참 거기를 잠깐 이제 축석검문소를 그 잠깐 정류소를 거기를 찍고 와요. 참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그냥 오늘 포천 서울읍 컨텐츠를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기가 버스가 남양주 21번밖에 안 다니거든요. 그래서 그 버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와 진짜 내가 아까 그 광릉 갈 때요 혹시나 했어요. 딱 그 의정부랑 진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 버스 하나밖에 없다길래 설마 이게 길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바로 이 길을 여러분 저 뒷길이 그 의정부랑 그 포천의 경계인 그 축석고개거든요. 진짜 이 축석고개로 올라오는데 그 기분 묘한 거 알죠? 그 무슨 진짜 휴가 복귀할 때 그 느낌이 난 거야. 포천 서울읍이 여기서 좀만 가면 나 원래 있었던 부대거든요. 그 지금은 이제 부대 이름은 바뀌었어요. 이 축석고개라는 이 길을 오면 진짜 드는 생각은요, 아 진짜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각이 한 18시쯤 됐거든요. 19시까지 휴가 복귀해야 됐거든. 네, 딱 지금 휴가 복귀하러 가는 딱 그 시간대에 지금 이 축석고개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 이 축석고개하고 얽힌 참 그 이리저런 사연들이 있죠. 그래서 사실 여기 축석고개 이 여기 도로 이름이 국도 43호선 호곡로거든요. 그래서 내가 복무할 때는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넘어오는 그 고갯길까지는 이게 아마 8차로 확장이 됐었어요. 8차로 확장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 축석고개 휴게소 요 앞에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왕복 4차로로 줄어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가 길이 줄어들 그 기미가 안 보여요.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앞에 세종포천고속도로 축석 그 서해 아래목이 있는 거야. 이게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이 국도까지 덩달아서 넓어지네. 하여간 여기 서울읍은 그냥 좀 오늘 한번 좀 돌아보고 좀 그냥 좀 얘기 좀 할 거 있으면 해보고 그럴게요. 아 진짜 의정부에서 축석고개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여기 국도 43호선 호곡로 이정표에는 신철원이 나오거든요. 그 이제 구철원 신철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철원의 중심지가 이제 노동장사였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철원의 중심지가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 알죠? 그래서 신철원으로 나눠 부르는 거고요. 그리고 네 내가 군복무했던 시절하고 바뀐 점은 이제 여기가 29번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생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나들목 네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길이 바로 그 고속도로예요. 세종포천고속도로 지금 남구리에서 이제 포천의 신봉나들목까지가 개통이 됐죠. 그 북쪽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통일될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. 그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철원인데 네 여기가 이제 그 무복리 마을이 와 내가 복무했던 대대 들어가는 그 길 입구거든요. 길 입구인데 이제 지금은 없던 다리가 생겼죠. 저 없던 다리 저건 뭐냐면 그 서울나들목 그 진입하는 길이에요. 서울나들목 진입하는 길이고
와, 그때 있던 롯데리아가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. 와, 롯데리아 포천 드라이브죠. 참고로 여기는 되게 그 가구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. 여기가 이제 포천 송우 가구 거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래요. 내가 궁금했던 부대가 요 근처에 있다는 거. 지금 저기 포천 드라이브점 롯데리아. 네. 참고로 나는 롯데리아 여기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진짜로. 그 딱 그 부대에서 휴가 나올 때 그 쭉 큰 길로 걸어 나오면 딱 여기까지 나와서 버스 탔거든요. 옛날에는 여기밖에 없었거든. 지금은 저기 저기 뭐냐 고속도로 앞에 그 다리 그 밑에 뭐냐 도로 정비하면서 좀 새로운 길들도 막 생기고 그랬던데 진짜 저기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진짜 나는 저기 롯데리아에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왠지 먹어도 안 넘어갈 것 같아. 아, 되게 오랜만에 송우리 왔는데 그 이제 소울읍의 중심지거든요 여기가. 소울읍의 중심지 송우리. 보통 이제 간부가 가끔 이제 내가 대대 참모부에 있었으니까 이제 간부가 이제 뭐 가끔 뭐 이제 쇼핑할 일이 있을 때 나 데리고 나온 적이 있거든. 뭐 참모부 병사들은 보통 한 번쯤은 그런 적 있잖아요. 그럴 때나 한 여기 송우리 한 몇 번 구경했었던 것 같아. 근데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. 여기가 이제 그 소울읍의 중심인데 약간 근데 뭐 먹을만한 게 별로 안 땡겨요. 뭐 여기 이제 도둑복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그런 포천의 뭐 특산물 음식 뭐 그런 거는 찾을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왠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무 분식집이나 들어가서 먹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. 저기 뒤에 던킨이 내가 이제 참모부 있을 때 간부랑 외출 나왔을 때 그 카페 갔을 때 저기 갔었거든요. 그때 내가 같이 갔었던 기억이 2009년이었는데 와, 그때 던킨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. 내가 혹시나 해서 왔는데 있어. 와, 대단하네요. 역시 이게 도농복합은 한번 이게 그래도 막 투썸도 있고 그러더라. 이게 도농복합은 약간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빠지나 봐요. 이게 서울은 되게 막 그 프랜차이즈들끼리도 막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그 서울은 여기 포천같이 도농복합은 그냥 한번 들어오면 잘 자리 잡나? 글쎄요. 이게 여기 송우리가 그래도 서울읍의 중심이잖아. 그런 거 보면 약간 이제 포천으로 치면 여기 송우리가 이제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가는 그 길목인데 그래도 나름의 이제 포천 남부 지역에 번화가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한번 여기서 먹어봤어요. 그리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, 솔직히 송우리 이 시간까지 머물러 본 적이 없거든요. 보통 이 시간대면 나는 이제 부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,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각이 20시가 넘었으니까 20시 53분이니까 이제 청소하고 점호 준비할 시간이거든? 근데 이제 지금 점호를 준비해야 될 시간대에 길거리에 있다는 거, 역시 민간인이 된 건 좋은 거야. 네, 어쨌든 참 그 전역한 다음에 야 유튜브 영상 뽑으려고 이 참 내가 복무했던 지역까지 온 거는 처음이거든요. 네, 뭐 오늘은 어차피 그 광릉에 촬영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
그냥 광릉의 바로 옆 지역인 요 소울읍까지 왔지만, 글쎄 아무래도 앞으로 내가 다른 연관된 컨텐츠가 없으면 소울읍에 굳이 억지로 올 일은 없을 거예요. 네, 솔직히 다들 군대 갔다 왔던데 뭐 별로 그렇게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. 그 김일성의 별장이 있었다는 뭐 산정호수를 촬영하러 갈 때는 들릴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소울읍에 단독 컨텐츠로 올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PTSD 막 떠오를 뻔했는데. 일단은 오늘 이제 여기서 그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서 이제 의정부를 거쳐서 집에 갈 건데, 오늘 밤에 잠이나 좀 잘 잤으면 좋겠네요. 예. 막 오늘 밤에 막 악몽 꾸는 거 아니야? 군대, 막 군대 꿈 또 꾸는 거 아니야? 네. 뭐. 그거는 오늘 밤 자고 나서 볼 일일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. 네. 오늘 광릉 촬영한 김에 그냥 생각나서 하는 포천 소울읍 추억여행. 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그러면 뭐 다른 영상들 보고 싶으시면 네, 구독 누르고 다른 채널들 다른 영상들 찾아서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